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염윤 아나운서가 바다 돔낚시를 하러 간다고 해서 저희 취재팀도 따라가 봤습니다. 조항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다 낚시터로 함께 가보시죠.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 이런 날은 제가 좋아하는 바다 낚시를 통해서 여름과 낚시를 마음껏 즐기는 게 최고인데요. 하지만 바다를 찾기엔 시간도 없고 거리도 멀어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가지 않고도 가끔 바다 낚시가 하고 싶은 날엔 가까운 이곳을 찾아 바다 돔 낚시를 즐기곤 합니다. 오늘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그것도 몰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한라인 제작진이 깜짝 방문을 하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또 제가 오는 줄 알고. 제가 이래서 낚시를 못 다닌다니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멀리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근교에 요즘 바다 낚시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왔냐? 혼자는 외롭죠. 저희 파트너 저를 엄청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냐 궁금하시죠? 선생님! 네. 이번 카메라 온 줄 알고 너무 폼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안경 쓰고 쓱 이렇게 뒤를 쓱 보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캐스팅하는 뒷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난 내 찌를 보지 않고 우리 염윤아 아나운서 캐스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이쁘게 캐스팅을 할 수가 있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 저 바다 돔. 아니, 이거 왔다. 왔어? 챙겨. 아, 정말. 왔어요? 어, 거기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왔어요? 야, 우와! 뒤로, 뒤로 왔어요. 뒤로. 왔어, 왔어. 야, 잠깐만! 야, 고기 꺼내는 염윤아의. 제가 낚였습니다. 너무... 진짜 화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진짜 화나. 선생님이 낚으셨습니다. 이계인 선생님이 참돔을 낚고 저도 마음이 급해지는 찰나. 드디어 제게도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야! 야! 이게 뭐야?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걸린 적이 사람한테 깨가 잡은 거야 무슨? 깨가 잡은 거예요. 왜? 아니 선생님 대바늘이에요. 내 걸로 돼. 그만 있어봐. 줄. 제가 낚은 참돔입니다. 네? 이쁘죠? 선생님 참돔 이뻐요? 제가 이뻐요? 아, 둘 다 미워. 좀 축하해 주세요. 파이팅. 아니 이게 말이 돼. 잘했죠. 죄송합니다. 저희 걸렸다. 참돔이 제 바늘과 선생님 바늘을 함께 물고 나왔지만 판독 결과 제가 낚은 걸로. 선생님 제가 낚은 거 맞죠? 제가 이곳 바다 낚시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인 1대를 사용하는 낚시터 규정인데요. 한 대의 낚싯대만을 사용하니 하나의 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입질 받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이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 대를 사용해도 돔을 낚는 손맛은 여러 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고기도 잘 나오고요. 참돔 위주로. 채비는 어떻게 하세요? 채비는 다 막대찌를 찌시는데 좀 가볍게 하려고 구멍찌를 찧었어요. 2호 정도. 그 수심은 한 어느 정도? 수심은 한 3.5m 정도. 여기저기 돔을 낚는 사람들을 보니 다른 돔을 낚기 위해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장소에 따라 참돔, 돌돔, 병어 등등 다양한 어종이 낚인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나요? 바로 입질을 받고 챔질 시작! 어떤 돔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넌 누구니? 야, 얼굴을 보여줘! 돌돔이다! 보여주세요. 낚였습니다! 돌돔! 피돌리네요. 윤아가 낚은 돌돔! 자, 돌돔입니다!
아유 고마워. 제가 닦은 돌돔입니다. 기분 최고. 이쯤 되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낚았는지 조항이 궁금한데요. 이야 몇 마리인가요? 이거 한 몇 수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0여 수 되죠. 입질은 그럼 몇 시부터 좀 받으신 건가요? 이게? 입질이 방류하고 나서부터요. 9시 넘어서부터. 방류하고 나서부터는 좀 활성도가 높은 건가요? 네, 네. 돌돔 위주로 나왔고요. 그럼 이쪽 포인트는 돌돔 위주인 거예요? 돌돔하고 가두리 쪽에는 병어가 좀 나오고. 최고 안녕 반가워. 안녕. 아니 산림망을 들 때마다 어떤 어종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또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다 낚시터로는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선생님과 함께 저도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신다면 바다 낚시터로 놀러오세요. 안녕. 네, 염윤 아나운서와 이계인 씨 바다낚시터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근교의 바다낚시터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